예, 반갑습니다. 1단원 네 번째 시간, 별의 탄생입니다. 태양은 별에 해당합니다. 태양은 왜 저렇게 뜨거울까요? 태양 속에서 무언가 태우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무엇을 태우고 있을까요? 자, 오늘은 이런 별의 탄생의 과정을 알아보면서 태양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대폭발 이후 수소와 헬륨이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었습니다. 우주에 이렇게 수소와 헬륨처럼 떠다니는 물질을 통틀어서 성간물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성간물질을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마치 구름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 사진처럼 이렇게 구름처럼 보이는 것은 이런 성간물질이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간물질이 구름처럼 보이는 것을 구름운자라는 한자를 써서 성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별의 탄생은 이런 성간물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별의 탄생 첫 번째는 바로 성간물질 뭉치기입니다. 우주에 떠다니는 성간물질들이 서로 뭉치는 것이죠. 주로 우주 물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소 기체와 헬륨 기체가 뭉치게 되는 과정이 별의 탄생의 첫 번째 과정입니다. 수소 기체와 헬륨 기체가 뭉치게 되면요, 점점 질량이 증가하면서 중력, 즉 끌어당기는 힘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점점 뭉치면 뭉칠수록 중력은 커지게 되고,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원시 별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원시 별은요, 계속 커지는 중력에 의해서 수축을 계속하게 됩니다. 계속 중심을 향해서 물질들이 안쪽으로 수축을 하게 되는데, 이런 수축이 일어나면요,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은 수축에 의해 나오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온도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원시별이 수축에 의해서 온도가 계속 오르고 오르다 굉장히 뜨거워졌을 때, 그때 바로 주계열성 단계라는 것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 주계열성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굉장히 높아진 온도에 의해서 중심에 있던 수소 기체에 있던 수소들이 핵융합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주계열성 단계입니다. 이 주계열성 단계는 별의 일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단계로 바로 우리 태양이 바로 이 주계열성 단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 수소 핵융합이 무엇인지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소 핵융합은요, 정의는 수소 원자 핵 4개가 융합, 즉 합체를 해서 헬륨 원자 핵 1개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수소 원자 핵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양성자 하나를 바로 수소 원자 핵이라 했습니다. 자, 이런 양성자 4개, 즉 수소 원자 핵 4개가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뭉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가 되는 헬륨 원자핵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변한 것은 양성자 두 개가 이렇게 중성자로 바뀌는 과정인데요. 이렇게 핵융합이 일어나면 무엇이 발생하냐면 굉장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수소 원자핵을 융합시키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에너지 때문에 태양이 뜨겁게 타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별은 주계열성 단계에서 이런 수소 핵융합을 통해 나온 에너지에 의해서 계속 뜨겁게 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주계열성 단계에서는요, 더 이상 중력에 의한 수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 이유는요, 바로 별의 내부 압력과 중력이 같기 때문인데, 그림으로 보면 내부 압력은 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체들이 굉장히 큰 온도에 의해서 밖으로 나가려는 힘과,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수축되려는 힘이 이렇게 둘이 같아지게 되면서 별의 크기는 더 이상 변하지 않게 되면서 굉장히 안정한 단계에 들어서게 되죠. 별은요, 성간물질이 뭉쳐서 원시별이 만들어지고, 이 원시별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주계열성에 들어가는 이 단계를 통해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